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민입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서울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부산이 지금 비가 옵니다. 예. 저는 부산에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요연 김혜련 사님께 배웠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 저는 부산에서 서울에서 조그만 무역회사를 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부산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부로 떨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주말부로 떨어져 살고 있을 때 막연하게 조금 불안했었습니다.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이 주말부부가 해소될 수 있을까?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원하는 일들을 좀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점점 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도구, 다른 방식이 내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구를 가지고는 내 미래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친구를 통해서 아메이가 왔습니다. 처음엔 되게 떨떠름했고 이해도 안 됐고 친구의 모습이 더 이해도 안 됐고 또 뭘 하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늦은 시간에 제 사무실로 찾아온 친구의 사업 설명회를 듣고 친구한테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저는 아메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결과가 달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결과를 아메를 한 5년 한 사람들이, 10년 한 사람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사람들이 나름대로 말하는 선입견에 따른 뭐 나쁜 건지 혹은 뭐 제 친구가 주장하는 대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지 아니면 뭐 좀 하다가 그만둘 일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알아보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제 친구의 제안에 와서 미팅에도 참여하고 이러면서 어머니도 돕고 책도 읽고 하면서 아메를 점점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내리는 결론은 뭐였는가 하면 이럴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하면 되고 보업으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결과가 나오면 아메를 더 많이 하면 되고 결과가 안 나오면 그만둬도 되는 일이고 그리고 저한테는 어쨌든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제 친구가 보여준 잡지에서 본 사람들, 5년에서 10년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결과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아메를 알아봤었습니다. 알아보면서 충분히 이해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재밌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PPT 화면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개념과 또 이게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소리 공유까지 해놓고 하겠습니다. 예, 두바이 갔을 때 사진입니다. 여행 사진이고 예. 제 가족입니다. 동갑내기 제 아내, 딸, 아들 이제 많이 컸습니다. 다들 성인이 됐고 아메이 속에서 이제 같이 성장하고 같이 키워졌습니다. 아메를 하면서 참 다행스럽다 싶은 생각은 뭔가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제 관점을 강요하거나 제가 옳다고 주장하진 않고 아메에서 학습된 대로 내 아이들도 나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됐고 저희들은 어쨌든 아메이 가지고 잘 사는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N 잡루, 이제 여러 가지 잡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쭉
성장하는 케이스는 이제 본인이 원하더라도 없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 안전 이런 데 대한 가치 소비가 더 중심이 되고 있고 모든 게 디지털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주류의 현상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바꿨죠. 우리 환경들을. 그리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이제 다시 코로나가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온라인이 중심이 되는 세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방식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개인의 삶에 있어 갖고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수입에 대한 니드도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옛날처럼 하나의 식장만 잡고 쭉살 생각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또 요즘 IT 쪽에 종사하는 젊은 친구들은 취업해서 한몇년 지나면 그걸 캐리어해서 더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로 옮깁니다, 다들. 그런데 거기 있는 오래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도 그런 친구를 그렇게 대합니다. 너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이 캐리어를 잘 쌓아서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장소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열심히 하자. 이게 뭐 그냥 일상적인 일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상상도 못할 그런 환경이나 일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선택권이 어쨌든 다소 커져 있지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원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은 좀 극히 드물고 확률적으로 희박하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 2구, 3구, 4구 이런 게 계속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요. 왼쪽 사진은 이제 아마존에서 벌목을 내서 정글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기의 개체 수가 너무 늘어나서 말라리아 환자 수가 한두 배로 늘어났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동물 안에만 있는 그런 어떤 전염균들이 사람 몸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오른쪽은 이제 빙하가 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빙하 속에 있는 오래 이제 묻혀있던, 얼어져 있던 균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벚꽃이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빨리 피었고요. 지난 1월에 한파에서 아주 기록적인 전력량 수요가 있었고, 지난 여름 장마는 54일 동안 이어질 정도로 기록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삶에서 기후나 환경이 어떤 데미지를 입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고, 근데 이런 확률뿐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라이프 사이클이 예전하고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돈을 버는 시기에서 돈을 쓰는 시기가 훨씬 더 길어졌다는 거죠. 이게 길어진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금방 있습니다. 5,000원짜리 식사를 부부가 30년 동안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60세부터 90세까지도 30년이 되겠죠, 그죠? 어쨌든 30년을 5,000원짜리 식사를 한다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인지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요. 5,000원이니까 부부가 두 명이니까 곱하기 2, 그리고 하루에 세 끼니까 곱하기 3, 한 달은 30일이니까 곱하기 30을 하면 9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30년 되려고 하면 12달 곱하기 30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3억 2,400만 원입니다. 5,000원짜리 식사만 하는데 부부한테 3억 2,4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5,000원짜리 밥만 먹는데. 저는 처음에 계산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장난삼아 계산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밥을 먹는데 3,240만 원이면 이해가 됐는데 이게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뒤에 곱해지는 수치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비, 관리비, 난방비, 뭐, 모든 것들의 한달 비용의 12 곱하기 30을 해야지 이게 방어가 되는 거죠. 커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미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이 영역의 비용을 미리 벌어들여서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계속 가난해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살고 난 다음에 만족하는 삶을 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성각자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돈을 벌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계장 이야기라고 공기업에서 38년 근무하신 분인데 60세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인생에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결국 임계장의 약자가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 고스포츠 터미널 아파트 경비원 뭐 이런 일을 해서 거기서 겪은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말도 안 되는 환경을 메모해놨다가 책으로 냈습니다. 이게 잠깐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현재 경제활동, 노인 경제활동 인구가 작년 5월에 500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다 비정규직,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고, 여기는 대기업에서 27년 임용까지 근무한 사람인데 일자리를 못 찾아서 결국 택배회사 불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월급 받던 일을 10분 1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기서 일을 계속해야 되는 환경에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애 자금 중에 집 사고 교육시키고 애들 노후 준비하고 부양하고, 근데 우리가 가진 소득원이 직장 아니면 자영업입니다. 부도가 옛날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득원을 가지고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태의 소득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말한 대로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원의 형태 같은 것.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메입니다. 아메이가 저 같은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리스크 없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일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메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 없이 경험 없이 짜투리 시간만 갖고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는데 누구나 굉장히 쉽게 그만둘 수 있기도 하는 거죠. 아무 구속이 없습니다. 시작도 자유, 그만두는 것도 자유, 하다가 마는 것도 자유, 쓰는 것도 자유, 쓰지 않는 것도 자유,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도 자유, 다시 하는 것도 자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도 하고 또뭐 쉽게 그만두는 조건이기도 한 거죠. 자, 아메 기업의 이념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기업 이념인데, 이 기업 이념이 갖고 있는 말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아메이라고 하는 제품을 써보고 주변의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쓰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통에 참여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메 사업의 특징이고, 말이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실제로 아메 회원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제품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 또 새롭게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사람이 계속 쓰고 또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래서 소비가 늘어나서 유통의 규모가 자꾸 커져가는 그런 사업이 될수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창업의 의미입니다. 아메이 창업자가 아메이를 창업할 때, 우리들은 왜 아메이를 창업하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하지라고 했을 때 궁극적인 목적이 아메이를 해서 우리의 자유가 커져가고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희망이 커져가고 보상이 커져가는 일이라야 된다가 이들이 세운 창업 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제안을 해서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 파트너들은 아메이 ABO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의 자유가 커져가고 가족 희망 보상이 커져가는 일이라야 된다가 1959년대 아메이를 창업할 때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왠가 하면 좋은 말이고 글로 적으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창업 이념, 이런 기업 이념을 가진 기업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60년, 62년 전에 만들었던 이 내용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걸 지켜왔고 실현해 왔다는 겁니다. 아메이를 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그만두기도 했지만 아메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희망이나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한 사람들은 아메이를 가지고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실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아메이가 어떤 방식, 어떤 제품, 어떤 유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메이는 이제 1959년도에 만들어졌고 58개 나라에 현지 법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59년도에 설립됐으니까 62년째입니다. 저는 이제 요 내용을 보고요, 제가 가진 의심의 대부분을 탁 내려놨습니다. 제 친구 손에 이끌려서 사업 수명을 들으러 갈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막 돈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었거든요,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제품이 허접하거나 수익 구조가 잘못되어 있거나 사람들이 손실을 보거나 뭐 그러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역사성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반증한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메이를 이해할 만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아메이를 알아보면서 금방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메의 본사입니다. 생산 시설인 거죠, 그죠? 여기서 대부분의 제품을 직접 생산합니다. 450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메이는 58개 나라에 들어가 있고 62년이나 될 정도로 오래됐고 직접 생산하는 제조회사라는 이야기고요. 현재는 올란도 매직이라고 하는 미 프로 농구단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 자본의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한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메를 꾸준히 오래 지속적으로 한 사람한테 그들의 자유, 가족, 희망이 보상이 커져가는 비즈니스를 실현한다. 이게 이들이 초기에 가진 이념이었죠. 사상이었죠. 철학이었죠. 그들의 가치였는데 이미 그걸 실현해냈고 앞으로는 그 말을 훨씬 더 강력하게 지킬 수 있는 자본을 가진 회사란 겁니다. 새롭게 탄생한 회사들이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물론 그런 말을 하는 회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들여다보고 알아보면 이게 우리 같은 개인의 삶에 얼마나 유리한가가 드러납니다.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공략에 이바지한다. 이큰 회사들은 이런 기업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메는 개인인 거죠. 아메이를 하는 개인들의 삶의 자유가 커져가고 행복이 커져가고 보상이 커져가고 희망이 커져가는 일이 실현되어야 된다. 이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실현해내냐? 그게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왼쪽에 분들이 선대 창업자고요. 1세 경영자고 오른쪽이 2세 경영자입니다. 중간에 키 크신 분 스티브 앤 앤델인데 키가 무지 큽니다. 제가 옆에 서 봤는데 한 2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키큰 사람이 한국에 여러 번 왔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대통령들하고 같이 서 있죠. 아메 회장이면서 미 상공에서 의장 자격으로 미 상공에서 의장단들을 이끌고 한국에 온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다단계 허접한 이상한 회사들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회사입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면 아메는 62년 됐고 58개 나라에 현지 법인이 있고 세계적인 생필품 제조회사하고 독자적인 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사업의 기회입니다. 이 독자적인 유통이란 게 뭔가 하면요. 아메가 말하는 사업의 기회란 게 뭔가 하면 아메가 에롯이라고 하는 유기액체 세제를 다 갖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유통시키는 거죠. 근데 유통시키는 방식을 과거의 우리나라처럼 강원도 총판, 경기도 총판을 두고 강원도 총판할 사람 1억 갖고 와. 그럼 요 제품을 강원도에 네가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에롯을 가지고 옆집에 사는 친한 버니스 한센이라고 하는 50대 중반의 여성한테 가서 이 제품을 써보세요. 써보고 좋으면 만족하면 주변에 자랑해서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는 물류 광고 유통 비용을 절약하게 되고 당신이 물류 광고 유통에 해당되는 유통의 역할을 해줬으니까 그 절약된 비용을 당신한테 돌려주겠다. 그게 35%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35%를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나눠주겠다는 거죠. 한국 아메이 전체 매출액이 1조 2천억이니까 4천억이 현재 보너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5% 같으면. 근데 그런 유통에 참여해서 세계적인 이제 부를 만든 사람이죠. 덱스테그라고. 이제 맥주의 판원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중퇴 학력, 말더듬이, 슬럼가 출신, 키는 1m 65밖에 안 되는 미국인 치고는 정말 작은 미국인. 그런데 아메이란 도구하고 거의 꿈하고 같이 연결돼서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라인 스폰서 정학수 사장님, 쌍용 자동차에서 31살 때 아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고, 그후 1년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고,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쌍용의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신 거죠. 앞에 있는 빨간색 오토바이가 두카치 오토바이입니다. 만약에 정학수라는 사람이 쌍용 자동차에서 다른 사람보다 두 배, 세배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저런 옷과 저런 오토바이를 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도구의 차이란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가 말하는 자기 자신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한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의 개인의 자유나 가족이나 희망이나 보상이 커져가는 일이 실현돼 간다. 그걸 이미 증명해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학사님도 그런 분들이고요. 그런 분이고. 정학사님을 통해서 사업을 전달받으신 분이 이제 이호영 김혜련사님. 제 업라인 스폰서죠. 여기 계신 분들이 스폰서시죠. 저는 사실은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사당동에 처음 가서 홈미팅에 참여하면서 이두 분을 뵙게 됐는데, 이게 참 묘하고 놀라운 일인 거죠. 어떤 일인가 하면요. 저는 그때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아메이란 게내 인생의 비전이다.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좀 알아보고 호기심이 있고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상태였는데, 굉장히 작은 변수에 의해서도 탁 그만둘 수 있는. 아, 이거 내한테 안 맞아. 이거, 이런 거, 내안 할래. 어차피 피라미드 다단계 조금 좋은 전통 있는 다단계 정도인 것 같아. 이라고 다 그만둘 수 있었다니까. 왜 아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 비전하고 연결 안돼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누군가에서 보호받은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멜을 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지고 서 계신 분들은 보호받은 겁니다. 그게 스폰서를 통해서 보호받았는데, 스폰서가 꼭 안고 보호해준 게 아니고요. 스폰서가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비전으로 확신을 가지고 빚을 하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작은 변수에 흔들릴 수 있는 그 시기를 넘어선 거죠. 저한테는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이두 분입니다. 이호인 김혜련 사장님. 그래서 이호인 김혜련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 때문에 사당동 다세대주택 그 조그만 방에서 모여서 홈미팅을 할때 우리들은 전부 다 비전에 차 있습니다. 설레이는 비전을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즈니스가 이렇게 진행됐고, 유호인 김혜련 사장님은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저는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린 김청기 윤정숙 사장님, 한성기업 총무과장이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친구인데,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그런데 아메를 가지고 자기 삶을 바꿔놨습니다. 문성한 다이아몬드, 박인자 다이아몬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각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의 확신과,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비전이 싹 트는 누군가를 보호하고, 그들의 삶에서도 그 비전이 실현되는 과정을 돕고 하면서 계속 확장돼가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아메이가. 브랜드 조금 소개시켜드리면 뉴트리라이트입니다. 건강 보이식품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농사를 직접 짓습니다. 완전 유기농으로 생산해서 건강 보이식품을 만들어냅니다. 아티스트리 화장품입니다. 부산 국제영화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레드카펫에 아티스트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설분 어떤 여자분이 저거 자꾸 아리따움이로 우기는 분이 계셨는데 아티스트입니다. 예. 이 퍼스널 케어 욕실용품들입니다. 자연 유래 성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경피독에 대한 걱정이 없는 제품들이고요. 세제류, 전세계에서 품질은 가장 좋으면서 값은 거의 가장 싼 제품입니다. 드시들 앞서 이렇게 써가면 한 병에 한 500원, 700원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완판 제품, 정수기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정수기는 우리 건강에 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아메이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미네랄은 남기고 세균은 다 없앱니다. 요즘 정수기 광고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쁘다, 편하다, 물잘 나온다, 뜨겁다, 찹다, 편하다, 뭐, 요렇게 뒤에 숨었다, 작다, 이러는데요. 물이 어떤 물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중광고에 또 대중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이미지에 속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쁜 거는 다 걸러내고 미네랄은 다 남깁니다. 그리고 청정기. 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헤파필터 0.0024 마이크로미터를 거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만드는 청정기의 헤파필터는 0.3 마이크로미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3M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갖다 쓰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한 100배 차이 납니다. 그 100배 차이 나는 능력이 왜 중요한가 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그 물질 자체가 발암 물질이란 건 십수년 전에 이미 증명이 성정이 됐습니다. 이게 발암 물질이다. 그런데 그 발암 물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피부 속으로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 입자, 작은 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청정기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알레르기 6기에 선정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 19개를 다 걸러낼 수 있는 유일한 청정기입니다.
이 청정기도 이쁘다 좋다 이러는데 막목 비틀어지가 막 돌아가는 이런 것도요 한 다섯 개밖에 못 걸러냅니다. 아미 19개 다 걸러냅니다. 그런데 아미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 있어도요 처음 듣는 분들이 이게 이상할 것 같아요. 왜 이상한가 하면요 어떻게 한개 회사가 정수기도 판매일이 청정기도 판매일이 뉴트리아이트 전 세계 1위 아티스트리 탑5 브랜드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거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아메가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 아메의 제품이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것도 사람 때문입니다. R&D 전문가가 한 1,000명 되는데요. 그들이 특허를 내면 특허를 그들한테 줘요. 특허권자가 개인이 되는 거죠. 회사가 갖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메의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하고 제품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특허 무료를 많이 주진 않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한테 메리트 있는 일인 거죠. 열심히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처럼 할수 있는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이익을 최대화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가 1,000개 넘고요. 출원적인 특허가 1,000개입니다. 그래서 아메 제품이 이런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고, 아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끔 그들이 자부심을 갖게끔 해놨기 때문에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죠. 내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아메이가 확장력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이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맨 왼쪽에 이 사진은 호주에서 모래 언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져서. 그리고 오른쪽에 위에 사진은 이렇게 북극곰이 말라 얼음이 녹아서 먹이 활동을 잘 못하는 거지. 그리고 홍수, 태풍, 미세먼지, 플라스틱, 뭐 미세 플라스틱, 코로나 다 이것은 이게 뭔가 하면 환경 제한입니다. 환경. 근데 아미는 어떤 회사인가 하면요. 프레온 가스를 1970년대부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프레온 가스가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거쭉 뿌리면 공기보다 가벼워서 계속 하늘로 올라가서 오존하고 딱 결합해서 오존 구멍을 냅니다. 오존층이 없으면 지상의 생명체는 살수 없습니다. 자외선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남미의 오존층 구멍이 커져서 뭐 눈먼 염소가 나오고 사람들이 피부암에 걸리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아메이는 70년대, 77년도, 8년도 이럴 때 프레온 가스에 대한 규제가 하나도 없을 때 스스로 규제했습니다. 우리는 프레온 가스가 들어간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 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물 실험도 80년대 초반에 안 했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토끼는 막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벌려가지고 눈 벌겋게 있는 토끼 보시죠, 그죠? 그게 화장품의 눈, 살아있는 눈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료부터 가공, 생산, 뭐 판매, 폐기, 이렇게 전 과정을 조사해서 그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우리는 그 제품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이익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생산하지 않겠다가 얘들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농장 식목은 뭔가 하면 브라질에 자꾸 벌목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사진에 저도 보여드린대요. 막 벌목, 불법 벌목군에 가서 또 벌목을 해가기도. 그 다음에 또 올라와서 나무를 심어요. 그만큼 친환경 생태 농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제품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받아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로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친환경 제품,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프롬을 가진 이 회사가 더 높이 평가받아야 돼요. 소비자는 당연히 똑같은 기준이라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주는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올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의 출처를 말씀드리고 유통입니다. 생산할 소비자한테까지 오는 게 유통이라고 그러죠. 그 유통을 아메가 직접 생산한 제품이 유통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유통은 세상에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과거 10수년 동안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만든 회사는 월마트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존이죠. 그죠? 형태는 바뀌었지만 유통입니다. 어쨌든. 근데 아메는 이런 유통을 우리한테 직접 해보라는 거죠. 버니스 한센 50대 중반의 여성한테 제품을 쓰고 자랑해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는 물류 광고 유통비용을 당시에는 덜 주겠다. 이제는 우리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품 단가의 35%가 돌아오는 방식인 거죠. 네, 아메는 마트 바꿔 쓰기인 겁니다. 일반 마트에 30만 원 쓰면 300포인트밖에 안 잡힙니다. 아메에 30만 원 쓰면 3%라서 월 캐시백만 원이 잡힙니다. 근데 여기서 아메가 멈춘 게 아니고요. 지난 9월부터 정기 배달을 하는 사람.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배달에 쓰는 사람한테 캐시백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10만 원을 매일 정기 주문에 쓰시는 분들은 5개월 차까지 5천 원, 6개월 차부터 만 원, 12개월 차부터 만 5천 원, 30만 원을 쓰는 사람 만 5천 원, 3만 원, 4만 5천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요, 이걸 가지고 3만 원을 돌려받으신 분이 많으십니다. 30만 원 쓰고 3만 원 돌려받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이게 아메에서 이걸 정기 배달에 쓰는데, 정기 배달에 쓰는 금액이, 똑같은 제품을 계속 써야 된다 그러면 너무 불편하죠.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건 제품을 한거 바꿔도 됩니다. 1개월 차에는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 달에는 요두 번째 걸 썼습니다. 그 다음 달에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매달 일정한 금액, 10만 원을 써도 되고, 20만 원을 써도 되고, 30만 원을 써도 되고,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기 배달만 유지하면 그 퍼센트에 따른 혜택을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이마트나 호펄리스 이런 데서 하면, 만약에 30만 원을 썼다, 그러면, 포인트가, 7200포인트가 잡히는 거죠. 24개월 동안요. 근데 아메에서, 자동 배달, 우리가 이제, 장바구니 SOP라 그러는데, 자동 주문을 하지 않고 쓰면 24만 원을 받아요. 근데 자동, 정기 주문을 했었으면, 총 100만 원 넘게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메는 결국 소비자 혜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알려드리는 과정인데, 지금도 본격적으로 그 수익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바디 밀크입니다. 우리 바디 로션인 거죠. 요게 가격이 12,000원입니다. 400ml에 11,000원, 12,000원. 자연 유래 성분입니다. 이게 대박인 겁니다. 너무 쌉니다. 근데 이 PB가 점수치입니다. 요게 오른쪽 표에 있는 20만 PB가 되면 3% 보너스를 돌려줍니다. 옆에 있는 BB는 뭔가 하면 PB하고 BB가 1대1.6이에요. BB가 1.6이 많아요. 그럼 내가 20만 PB가 내 전산에 모여 있으면 BB는 한 30만 BB 조금 더 모여 있겠죠. 그죠? 20만 PB 3%를 BB에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조금 더돼 있으니까 약만 원이 내한테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PB, BB가 1대 1.6이란 걸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일단 PB만 갖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메를 처음 알아볼 때, 기특하게도 저는 세일즈 능력이 없습니다. 세일즈 능력이 없다는 게 기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세일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저는 아메를 약간 파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팔아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1000만 PB가 되어 21% 보너스를 돌려주면, BB로 계산하면 한 3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00만 PB를 했을 때 330만 원을 돌려준다 그러면, 이뭐 가르쳐 줄 거니까, 뭐 세일즈를 배워서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 하더라도 121개를 팔아야 됩니다. 어느 세월에? 제가 무역회사 하는데 부업으로 어느 세월에? 그리고 또 그다음 달에 이게 불가능한 연계에 가깝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아메는 그렇게 팔아서 되는 게 아니고 파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 확장돼 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요. 소비입니다. 소비가 매출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소비하면 별로 안 되지만, 내가 알려서, 내가 써본 제품의 경험이나 마케팅의 원리를 알려줘서 그들도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무한구도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더 훨씬 더 막강하고 매력적이고 강력합니다. 제가 이번 달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PB를 썼어요. 내 전산에서 내가 쓴 거죠. 그럼 보너스는 없습니다. 20만 PB부터 보너스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써본 제품을 막 자랑했어요. 아메 제품이 좋다는 걸 자랑하고 써본 느낌을 전달하고 막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랬더니만 A가 한 7만 쓰고 B가 한 3만을 썼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가 하면 다 합해갖고 20만입니다. 그럼 3% 6천원 보너스가 나한테 와요. 이게 아메의 마케팅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쓰는 거 말고, 내가 알린 사람들이 쓰고, 그들이 또 알린 사람.
알린 사람이 또 알린 사람, 알린 사람이 또 알린 사람 쓰는 게 모두가 내 그룹 매출로 잡힙니다. 근데 그게 내한테 통장으로 돈이 쏙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나도 20만, A도 20만, B도 20만 썼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체 그룹 매출액은 60만입니다. 그 보너스 6%로 정해져 있죠. 3만 6천인데 이게 내한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빼줄 게 있으면 빼줘야 됩니다. 지급할 게 있으면 지급해주고 나머지가 내게 됩니다. A가 20만 PB니까 3% 6천원, B도 6천원. 6천원, 6천원, 12,000원을 뺀 24,000원이 내 통장으로 있는데 그 전체 36,000원에서 A한테 지급될 6천원, B한테 지급될 6천원을 빼고 나머지 24,000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메의 계산 방식의 원리는 또 이렇습니다. 지급될 걸 지급하고 나머지가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죠. 전체가 내 그룹 매출인데 각자의 노력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가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한테 아메를 알려준 스폰서 제 친구가 있었죠. 친구도 20만 썼습니다. 그럼 친구를 통해서 스폰서나 AB 전체 그룹 매출액은 총 80만이죠. 80만 6% 4만 8천 원입니다. 4만 8천 원 중에서 나를 통한 그룹 매출에 대한 보너스 3만 6천 원을 빼주고 나면 나머지가 1만 2천 원 스폰서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먼저 시작했고 매출 규모도 크고 한데 보너스는 내가 더 많아요. 아메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알렸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이게 또 아메의 마케팅의 진짜 면입니다. 언제 시작했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작해갖고 나도 열심히 하고 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 전체가 성장했다 그러면 그거는 시차를 좁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별로 노력 안 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갔다. 그런데 한 10년 후에 누군가 열심히 해가지고 빚을 키워갔다. 그 사람의 소득이 당연히 더 많습니다. 아멘 이런 원리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멘은 뭔가 하면 경험을 자랑합니다. 그 소비를, 경험을 자랑해 소비를 확장하면 되는 건데 내가 소비한 제품의 경험을 자랑하는 거죠. 마우스워싱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우린 냄새 때문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우스워시 하면 착 하면 아주 개운하고 냄새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소독도 됩니다. 이 장바구니를 써본 경험. 야, 이거 내가 30만을 쓰니까 4만 5천을 돌려받아. 세상에 이런 혜택이, 세상에 없는 혜택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 통틀어서 없는 혜택입니다. 그거 아메 실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이해한 것들을 자랑해서 상대방이 경험하고 이해하게끔 하는 게 이 핀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보너스를 자랑하는 거죠. 보너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 희망, 결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아메를 통해서 첫 달에 3%를 했을 때 뭘 자랑했는가 하면 그때 잡지에 나왔던 정학수 수석 다이아몬드를 자랑했다니까. 이 사람 쌍용 자동차에 다니다가 아메를 부업으로 해서 이런 결과를 가졌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느냐. 쌍용이 30년 다녀봐라 이런 결과를 가질 수 있는가. 근데 아메 호부 5년에서 직장 그만두고 자유롭게 산다. 이게 내 꿈이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아메를 한다.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할. 내가 이건 보너스 영역은 경험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과 내가 확인한 것들을 막 자랑한 거죠. 그리고 이걸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걸 배워갖고 설명했던 겁니다. 사실 그게 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할 때 이미 상대방한테 좋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메 회원이 되면 의무조항 하나도 없거든요. 좋은 제품이 좋은 가격에 쓰는 거고 100% 만족 보증제도가 있어 쓰고 마음에 안 들면 갖고 오면 반품해서 현금으로 돌려줘요. 그리고 1원짜리 한 장 안 뜹니다. 그대로 다 돌려줍니다. 정말 놀라운 회사죠. 그렇죠? 3회 35% 현금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게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여행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경험한 제품을 자랑해서 제품을 몇 가지 쓰는 사람한테 장바구니를 설명했더니만 스스로 혜택으로 느껴요. 제품을 하나도 안 쓰는 사람한테 장바구니를 설명하면요. 이것들이 내한테 10만 원씩 계속 쓰라 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경험해서 본인이 그 제품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한테 장바구니를 설명하면요. 본인 혜택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장바구니가 처음에는 빡빡하게 돌아가지만 한 3개월, 4개월 돌아가기 시작하면 스스로 금액을 증가시켜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갈 때는 한 20만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팀도 장바구니를 한 3개씩 했다고 가정할게요. A, B, C 각자가. 그리고 나도 장바구니를 만들었더니만 총 합해서 한 120만 PB가 됐어요. 그리고 9%라고 그러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전체 그룹 매출액은 요 다, ABC 다 포함되는 거죠. 거기서 ABC가 지급될 보너스 한만 원씩 빼고 나면요. 내 보너스가 월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이클릭스만이 장바구니를 통해서 캐시백 되는 거 혜택까지 합하면, 그리고 미니어처. 제품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양들이 들은 미니어처. 이것까지 합치면 꽤 많은 혜택이고 재밌는 혜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9%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계속, 제품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고, 쓰본 제품을 설명하고, 장바구니를 설명하고, 마케팅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비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자기들도 9%를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바구니를 하고 또 장바구니를 한 사람 중에 일부가 이 개념을 이해해서 또 확장시킵니다. 또 확장시킵니다. 그 그림을 다 넣으면 그림이 너무 조잡해지고 해서 간략하게 그림을 넣은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장바구니가 한 30개 정도 되고, 그 장바구니만 있는 게 아니고 장바구니 매출의 한두배 정도가 전체 그룹 매출이 되거든요. 두배 이상이. 그래서 한 400만 정도가 됐다고 가정할게요. 이걸 15%라고 그러고 브론즈 빌드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아메는 무조건 여기다 30% 추가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약 70만에서 10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나오고 에이클릭스만이 또 내가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많은 혜택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확장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은 아메이가 진짜 분기점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는 소비자의 혜택으로 조금 욕구를 넣기는,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비자의 차원에서도 충분히 갈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 수익도 많아질 뿐더러 사업적인 개념을 통해서 사업의 확장에 대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으로, 근데 이게 막 다른 게 아니고 쭉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아메가 가진 최고의 강점은 뭔가면 단절이 없다는 겁니다. 쭉 연결됩니다. 제가 아메를 해가지고 정말 놀랐던 건 뭔가면요. 제가 아메를 한 1년 하니까 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SP가 됐습니다. 100만 원이 됐을 때 제가 소름이 끼치도록 놀란 일은 뭔가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200만 원이 되는지 내가 알고 있더라고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무역을 할때 월급 다 주고 다 하고 한 1억을 벌었어요. 그럼 그 다음 달에 이걸 어떻게 벌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벌지? 몰라요, 내가. 두려워요. 근데 이건요, 내가 해봤던 방식으로 누군가 확장시키고 나도 그 방식으로 확장시키면 되니까 내가 아메를 통해서 한 100만 원 소득을 얻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200만 원 되는지 이미 아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른 일이라,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빌드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과정에서 천만 매출에 내가 달성하게 될 겁니다. 이런 천, 이게 400, 400, 400, 이렇게 가는 사이 천만이 되겠죠, 그죠? 천만이 돼서 21% SP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때 소득이 한 230만 원 정도. 그럼 1100만이 넘으면 23% 레벨에 도달해서 약 300만 원 됩니다. 1500만이 되면 3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요, 요 천만, 21% SP가 내가 230만 원, 1100만이 내가 300만 원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아메를 가지고.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왠가 하면요. 제가 수도에 말씀드린 대로, 아멘에 회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회원 가입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안 쓰기도 하고, 이자 부서 안 쓰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탈퇴하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막 진퇴, 막 진입이 완전 자유롭다니까요. 그래서 측정 불가능합니다. 단, 내가 아멘을 충분히 이해해서, 마음을 딱 먹고 욕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우리 가게의 첫 번째 소득만큼 성장시켜 봐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내 노후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딱 마음 먹고 진입했을 때는 1년 안에 됩니다. 그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굉장히 학습을 잘합니다. 스폰서 팀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학습을 해서 그걸 배워서 막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실제로 이 부산에서도 저희 팀에서도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시작하신 분이 7개월 만에 SP 됐습니다. 그분은 뭐 완전히 그냥
이뭐 사업적인 욕구나 이런 게 없으신 소비자로 통해 출발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7개월 만에 SP가 되시더라고요. 그럼 한 1년 만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자산 순소득을 300만 원 갖게 됐다. 이건 그다음부터 잘 연결되면 이거 인생이 바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천만이 됐듯이 나를 통해 천만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이걸 내한테 독립된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전체 매출액의 6%, 약 95만 원이 리더십 보너스로 지급됩니다. 윈윈이라고 합니다. A가 윈이 되게끔 잘 돕고 잘 안내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면 내가 윈이 되는 거죠. 윈윈 게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걸 자산소득, 인쇄소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달 전과 평생 상속되니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재구매가 일어나요. 아메 마케팅에 있어 가지고 가장 강력한 힘은 반복 구매입니다. 반복 구매. 처음에 내가 가서 제품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데모도 하고 제품을 설명해서 그 사람이 구매하는, 내가 판매하고 그 사람이 구매하는 형식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가 그 제품에 만족하면 그 제품을 계속 씁니다. 그리고 제품도 늘려갑니다. 내가 말안 해도 내 허락도 안 받고 계속 갖다 씁니다. 그 중에 일부는 자랑해서 쓰는 사람을 늘려가기까지 합니다. 일부는 학습을 해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이해해서 자기도 확장력을 갖는 사람이 돼 갑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훨씬 더 가속화시키고 강력하게 만든 게 장바구니 SOP입니다. 또 기존의 SOP처럼. 그래서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원의 수가 늘어납니다. 이 그림에서 처음에 네온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ABC도 알리고, 15%도 알리고, 9%도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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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내가 모르는 회원이 훨씬 더 많이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신제품이 늘어납니다. 아메이는 새로운 제품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세계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사업자, 이걸 나처럼 A도 자기 사업으로 여기고 진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공유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말 세상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죠? 뭐 에어비앤비, 뭐 우버 택시, 차 있는 사람하고 탈 사람하고 연결하는 거고, 배민, 배달의 민족, 4조 몇천억의 독일 업체에 팔렸죠, 그죠? 음식 만드는 사람하고 먹을 사람하고 연결하는 거죠. 근데 음식 만드는 사람은 더 많은 노동을 통해 또 조금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음식 먹는 사람은 좀 편리한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돈을 어디서 버는가 하면 연결하고 공유시켜가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 사람 인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배민이 벌어가는 거죠. 쿠팡이츠가 벌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거기 종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거 뭐 했는가 하면 내가 아메이하고 아메이 제품을 쓸 사람하고 연결한 거죠. 연결했는데 그 연결이 아메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때문에, 아메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굳건하게 계속 남아있는 공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혼자 연결하는 게 아니고 A도 연결하고 B도 연결하고 C도 연결하고 15%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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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연결의 규모가 계속 커져갑니다. 이게 내 플랫폼이죠. 우리가 우버나 배민 뭐 이렇게 공유 연결 플랫폼 이건 다 알아둬요. 알면 뭐 하고 뭐 하냐고요. 내걸 만들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건 내걸 만드는 방식이라니까요. 아메이란 이름에 덮여 있지만 이게 진짜 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게 우리가 70인데도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가지고, 아메이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70대에도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까? 100세까지 사신다면서요. 80대는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계속 나옵니다. 미국의 버니스 한센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소득이 나왔습니다. 상속까지 됐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플랫폼 비즈니스고, 이게 우리가 자산소득을 만들어가는. 그 아메의 사업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품과 사업 정보를 알려서 넷독을 키워서 나의 넷독으로 자산소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원을 가지고 70, 80, 90이 돼도 자존을 지키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살수 있게 되는 거죠. 핀레벨 말씀드릴게요. 천만을 달성하면 SP라 그러고, 이걸 6번 하면 플래티늄이라고 그럽니다. 12번 하면 파운드스 플래티늄이라고 그러고, 나를 통해서 플래티늄 세 그룹 나오면 이런 사람을 에메랄드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는 에메랄드인데,
내가 알린 플래티늄은 자기가 6그룹의 플래티늄을 보냈어. 이런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돼. 수소 다이아몬드 연봉 3억이고. 그 외에도 핀이 계속 있습니다. 아메이는 자세히 보시면요. 3%, 20만 3% 했을 때한 10,000원 나옵니다. 6% 했을 때한 30,000원 나옵니다. 요즘 9% 하면 150,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배가 돼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두 배로, 두 배로, 두 배로. 지금 내가 가진 소득을 내가 가진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이 방식으로 두 배로 또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엄청난 기회인 거죠. 여행입니다. 아미에서 보내주는 여행 프로그램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집 앞에 나가는 자유부터 또 사람들이 가서 아, 내가 대접받았다, 만족스럽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미 하시는 분들이 아미를 하기 진짜 잘했다라고 느낄 때가 가장 빈도나 강도가 높을 때가 여행입니다. 여행. 그래서 이런 여행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평생 가는 여행권을 가진 사람도 많은 거죠. 그렇죠? 어떤 내적인 구조를 가진 사람은 그 구도를 갖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A60 때 라스베가스 갔던 사람들 이제 이런 파일 사진첩을 만들어 왔는데 그중에 일본에 92세 된 할아버지가 더블 다이아몬드더라고요. 거의 적어놨어요. 나이를 잘안 밝히시던데 그분은 나는 92세고 내 아내는 83세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더블 다이아몬드 이 사람이 93세 했겠냐고요. 93세 했겠냐고요. 아니죠. 옛날에 한 거죠. 옛날에. 그걸 가지고 계속 누리고 살수 있는 빛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시드니, 두바이, 라스베가스, 다음에 사업의 본질은 헬핑 피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돕는 일입니다. 이게 제품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아까 청정기를 알고 나니까요. 제 여동생이 아미 청정기 말고 다른 청정기를 쓰는 게 용납이 안 돼요.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시중에 대기업이 선전한 마케팅에 속지 마라. 잘 봐라. 헤파 필터 기능이 차이가 난다. 안에 있는 탈취 필터 기능이 차이가 난다. 이랬더만 결국 걔가 아미 청정기를 써요. 그리고 만족해요. 그리고 저기 신랑하고는 가게에도 그 청진기를 쓰고 다 써요. 정수기도요. 제가 다른 정수기를 쓰는 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잘안 걸리지는 광고만 많이 하는 그런 정수기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요. 제 여동생이 청진기를 쓰면 매출이 발생해서 내한테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니까요. 출발은 어쩌면 아메 마케팅을 이해한 내 이익 때문에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제 여동생 이익을 위해서 진짜로 제 여동생이 이 청진기를 꼭 써야 된다는 마음으로 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게 사실은 아메의 출발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아메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헬핑 피플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또요, 제 고등학교 김청기 사님한테 여기는요, 고등학교 시절에 되게 가난했습니다.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해서 부산 외곽에서.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삶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아메를 전달했을 때 아메랑 가지고 자기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실제로 저기 고등학교 동기들은 사회 시스템 아웃되고 있거든요. 다 퇴직해요. 근데 뭐 공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친구들 중에서 준비되어 있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부 실업자래요, 집안 전체. 그러니까, 딱한 거죠. 근데 제가 전달해놓은 이 빈스 때문에, 물론 김청기 사장님, 김청기 다이아몬드 본인의 노력과 땀이었지만, 그 노력과 땀으로 자기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제가 헬핑 피플 했지 않습니까? 아메의 본질대로 한 거죠. 맞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쌓이면요, 이 빈스가 우리의 자부심이 돼요. 그리고 이건요,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연봉 1억이 죽을 때까지 나와. 연봉 3억이 죽을 때까지 나와. 연봉 5억이 죽을 때까지 나와. 이럴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지금 혹시 서울에 사시는데 집이 없으십니까? 그럼 요즘 벼락거지라면서요. 이걸로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걸 갖고 하시면 된다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되고 자기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동영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뒤에 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마음을 바꾸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연마하고 돌진하기 시작하면 이런 역전의 순간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우리 그라운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노력과 땀으로 우리 삶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땅입니다. 아메 빈스가 그런 도구가 될수 있도록 이 사업을 더잘 이해해 보시고 더 많이 들어보시고 더 많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